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대학원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또 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겠습니다. 제 전공이 연계 쪽이라서요. 일반 대학원들 퀄리티는 잘 모르겠어요. 제 전공에 관련된, 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퀄리티, 그리고 수업의 질, 등등등 있을 거예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큰 기대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왜? 대학교 때 다녔던, 뭐, 이론, 뭐라 그럴까? 뭐 연기에 관련된 공부, 뭐 그리고 뭐 워크샵 그런 게 있는데 그냥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 배운 거를 그냥 연장선이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대학교보다는 한 2%에서 3% 정도는 조금 딥하게 배우긴 해요. 뭐냐? 연기 이론을 뭉퉁거려서 하진 않고, 그냥 한, 뭐, 예를 들어, 스타니슬라버스키다. 그러면 그분에 관련된 연기법이라든지 등등등등을 되게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건, 대학교 때랑 뭐가 다르다? 대학교 때는 교수님이 그냥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근데 대학원에 오게 되면은 제가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니슬라버스키의 뭐 신체적 뭐 행동 방법론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논문들 다 검색하고 다 찾아보고 뭐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왜 스타니슬라버스키는 왜이 신체적 행동 방법론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포트를 하는 거죠. 이 조사한 그 쉽게 말해 뭐라 그럴까? 팀들 짜줘요. 넌 뭐하고 넌 뭐하고 넌 뭐하고 넌 뭐하고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이렇게 다 나눠져요. 그래갖고 내가 조사한 걸 가지고 그날 하루는 제가 교수님처럼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레포트 한 걸인지 다 인원수에 맞게 이렇게 다다다다다 뿌려주고요. 대학원은 대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던져줬다면 대학원에서는 제가 스스로 공부한 만큼 얻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수업의 퀄리티 질,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학원 교수님은 뭐 하냐? 그 발표자들이 못 찾았던 것들, 뭐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금씩 던져줘요. 그래서 그 조사 내용을 좀더 완성도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오케이? 이런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교수님은 또 뭐냐면 노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양 뭐 연극사의 뭐 이런 것도 있고 동양 연극사의 뭐 이런 거 있고 그냥 책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교수님도 있고 그리고 연기에 관련된 거는 연기에 관련된 수업은 똑같아요. 대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보컬 수업이 또 있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보컬 수업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이관하는 잘 얻어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타니슬라브스키 뭐 이런 공부들 한 것도 되게 잘 얻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간 이 보컬 수업은 제가 발성 그리고 공명 그리고 발성도 위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아주 좋았어요. 또단 노래를 불러야 하는 점이 있죠. 근데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발성에는 자신 있었거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썰이 있다면 다른 학생들은 뭐 발성이 뭐 이랬고 저랬고 뭐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피드백이 많이 없었어요. 뭐 피드백이라고 한건뭐 숨이 길다, 그리고 발성이 좋다, 그리고 뭐 테너이다. 근데 테너도 그냥 테너도 아닌 레제로 테너라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간 그런 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좋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독 제가 이 수업을 좋아한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는 발성이 되게 똥이었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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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성 공부하고 음정 공부하고 박자 공부하고 뭐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결과물이 되게 좋았죠. 같은 결론은 대학원에 오게 되면은 내가 한 만큼 얻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알려주신 것도 물론 있긴 있지만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찾아서 하는 만큼 이건 순전히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푸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대학원의 고민을 가지신 연기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자! 아자! 나자!